안녕하세요. 국내 유일의 해양 플랜트 전문 전시회 옵셜 코리아 2020과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1부와 2부에서 인사드린 방송인 박유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1부와 2부에서 기업들을 여러 기업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자, 이제 3부에서는 또 다른 기업들을 소개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자, 3부 라이브 방송에서 만날 또 첫 번째 기업이 궁금하실 텐데요. 자, 첫 번째 기업은 바로 탑 에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탑 에어. 뭔가 공기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탑 에어 어떤 회사인가요? 아, 네. 탑 에어는, 하이백 전문 시공 업체입니다. 하이백이라 하면은 약간 그 생소할 수가 있는데, 하이백은 건물의 온도, 습도, 그 다음 습도, 이런 그 공기의 조건을 제어하는 모든 장비를 통틀어 하이백이라 하고요. 또 이러한 하이백을, 유기적으로 설치하는 그런 것을 하이백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저희들 그 업무 스코프는 이러한 냉난방 부하를 계산하고 또 설계를 통해서 장비를 선정하고 선정된 장비를 설치하고 또 이것을 유지 보수 또는 그 TAB 에어 밸런싱 모든 고객이 사용되기 전까지 모든 업무를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름을 들어보니까 탑 에어, 최상의 공기를 지금 만들어주실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제품이 굉장히 신기해요. 이게 어떤 건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자, 이쪽 카메라 잘 보이시게 이쪽으로 잠시 서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건가요? 이 제품은 방폭 에어컨입니다. 방폭 에어컨은 일반 에어컨과 원리와 용도는 동일합니다. 하지만은 사용되는 장소가 구분됩니다. 보통 어떤 장소에 사용되냐 하면은 네. 폭발성 위험이 있는 가스, 분진, 네. 전기 이런 혼합물이 존재하는 밀폐된 장소나 네. 제한된 장소에는 폭발 위험성이 있겠죠. 그런 이런 장소에 저희들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사용하면 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제품은 일반 에어컨들이나 이런 제품들은 네. 전기 접촉기나 아니면 이런 약간의 불꽃이 이렇게 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폭 에어컨은 모든 이게 방폭 구조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있어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안전에 대해서 조금 네. 더 중요시한다면 방폭 에어컨으로 안전을 좀 더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다. 네, 이런 맞습니다. 거죠. 네. 근데 보니까 지금 제품이 굉장히 커요. 근데 우리가 이게 약간 실외기라고 하죠. 네, 에어컨 사용할 때 실외기처럼 모양도 생겼고 에어컨처럼 생겼는데 방폭이라는 거 말고도 혹시 좀 자랑할 만한 강점, 매력들이 있을까요? 아, 네. 여기서 방폭 에어컨 중에는 보통 그 일반 냉방 전용 모델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네. 난방을 위해서는 히터를 옵션으로 이렇게 설치하는데 이것은 냉방 사이클에 의해 가지고 요 별도의 히터 장치 없이 냉방 사이클에서 냉난방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제 오토 기능이 있는데 네. 오토 자동차에 보면은 자동 기능이죠. 자동 온도 조절 기능이죠. 20도로 설정해 놓으면 겨울이든 네. 여름이든 항상 일정한 20도로 이렇게 유지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네. 아, 그게 되는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굉장히 이제 안전이나 이제 온도가 중요한 작업 환경에서도 또 좀 많이 쓰일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실외기다, 뭐 에어컨이다 보시기에는 그렇지만 방폭 정말 이 효과적인 기능을 추가했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작업 환경에서 쓰실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건데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직접 와서 이 제품들을 보시면 굉장히 멋지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온라인이다 보니까 조금은 네. 이제 생생하게 표현해 주세요. 저희 회사 이런 건 진짜 좋습니다. 하고 홍보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맞습니다. 저희 제품은 아까 기존에 소개드린 그 네. 기능 말고도 네, 이렇게 살짝 앞으로 살짝 나와줄까요? 네, 네, 이렇게 증전 보상 기능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증전 보상 기능이라는 것은 일반 에어컨이 운전하다가 증전이 되면 에어컨이 꺼지죠. 다시 전기가 들어오면 가서 에어컨을 온시켜줘야 되는데 이거는 그러한 기능 없이 증전이 복귀되면 다시 원래 운전하던 그 기능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것은 전기실이나 이런 쪽에는 사람들이 항시 거기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런 기능들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외관을 보시면은 네. 일반 이런 에어컨들은 방폭 에어컨은 또 선박이나 이런 쪽에서도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 해양이나 이런 쪽에 사용되다 보면은 염분에 의해서 부식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외관 케이스를 좀 더 서스 재질로 사용하였고요. 네. 또 열경기 재질도 동핀 동튜브로 사용해가지고 염분에 부식되지 않는 그런 재질로 적용하였습니다.
야, 또 이거 들어보니까 굉장히 강점과 매력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해외에서도 주목할 만한 상품인 것 같아요. 우리 해외 바이어들한테 정말 조금 뭐 이거 좋은 점 많이 얘기해 주셨지만 조금 더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아, 네. 네. 네, 저희 제품은 그 국제 규격인 ICEX나 ATX를 다 인증을 하였습니다. 네. 또한 국내를 적용하기 위해서 KCS 인증 중에 있고요. 이런 부분만 해도 상당한 강점이 될 겁니다. 그리고 방폭지역이 존원 존투까지 다 사용되기 때문에 방폭 사용 지역도 대단히 폭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제품, 멋진 제품을 배경으로 지금 마지막으로 살짝만 이쪽으로 배경에 지금 제품이 나오면 너무 멋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살짝 자리를 옮겼는데 지금 여러분 들으신 것처럼 방폭 에어컨 정말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품입니다. 근데 또 외국에서도 주목하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저 마지막으로 우리 직원분들 함께 나오셔가지고 다 같이 파이팅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 직원분들 여기 오세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 분은 이쪽으로 오실까요? 네, 한 분 이쪽으로 오시고. 자, 지금 방폭 에어컨 여러분 쭉 보셨는데 강점 다 기억하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둘, 셋 하면 업체명 외쳐주시고 다 같이 파이팅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하나, 둘, 셋. 하베어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첫 번째 정말 기업들을 만났는데 또 두 번째가 기대됩니다. 두 번째는 SM. 안녕하세요. 어느 부위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게 좀 인터뷰 해 주실 분 맞으신가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SM의 팀장을 맡고 있는 김종주라고 합니다. 팀장님이시구나. 네. 그럼 팀장님하고 제가 인터뷰를 나눠볼 텐데요. SEM 어떤 회사인지가 궁금합니다. 어떤 회사인가요? 회전기계에 들어가는 그 부품들을 소재를 수입해서 국내에서 제작해서 국산화하고 하는 그런 업체고 거기다가 또 그 실링 오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박이나 해양 업체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을 지금 계속 관리하고 지금 계속 개발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네. 지금 뒤에 보니까 그림들도 많고 지금 제품들도 보여요. 우리 쭉 들어가서 한번 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쪽으로 좀 들어오실까요? 네. 어떤 것부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제 미국에서 수입해서 소재가 들어옵니다. 네. 소재가 들어오면 이제 예를 들어 선박 엔진이든지 군포회사 이런 쪽에서 필요한 도면이 있으면 그 치수에 맞도록 제가 제작을 해서 납품을 하죠. 아, 그에 맞게끔 제작을 해서 납품을 네. 해주신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크기가 조금 얇은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하는데 저건 다 다른 건가요? 용도에 따라서 조금 틀리죠. 기계에 따라 틀리고 회전기 자체에 따라 틀립니다. 살짝 들어서 혹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예. 네. 이렇게 작은 것도 있고 예.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대형 펌프에 들어가는 게스 웨어링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대형 펌프. 그러면 대형뿐만 아니라 좀 작은 곳에도 들어가는 사이즈가 이렇게 다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예. 네, 지금 이렇게 고무 링처럼 보이지만 꼭 필요한 부품들을 만들고 계시다. 네, 대표님 이렇게 잘 보이시려고 이렇게 좀 이동을 하시는데 대표님 요 큰 것도 있잖아요. 네. 이렇게 큰 것도 있는데 요거는 뭐예요? 그거는 이제 이렇게 사용 용도에 따라서 사용 용도에 따라서 이 재질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온도라든지 사용 유체에 따라서 사용은 틀리죠. 대표님 그러면 쭉 제품을 보니까 여기 한 발자만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품을 쭉 보니까 정말 기술 개발이나 이런 거 꾸준하게 하시면서 상황에 맞게끔 업체에 맞게끔 맞춤형으로 다 제작해 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우리 회사의 강점, 우리 회사의 매력 이런 건 뭘까요? 상당히 다양한데 네. 우선 이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소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꼭 조선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 해양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비행기라든지 우주 쪽에도 많이 사용되는 그런 소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국내에 소개한다는 그 자체가 자부심을 갖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 전시에 남다른 포부로 또 임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전시에 준비하실 때 어떤 점을 좀 기대하시고 좀 바라셨나요? 저희 국내 산업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방산이라든지 조선 이런 쪽에 이제 기여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왔습니다. 충분히 좀 성과를 거두신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예, 뭐
두고 봐야죠. 아, 야,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 좋은 상품 제대로 알고 또 많이 많이 홍보가 되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아유, 부탁합니다. 네,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진짜 전 세계에서 지금 실시간으로 온라인 중계로 보고 계시거든요. 아, 예. 우리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그리고 외국 바이어분들에게 회사 홍보 짧게 부탁드립니다. 카메라 보시고요. 되게 카메라 보시고. 네. 선생님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냥 복잡하게 되는데. 네, 잘하세요.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로는 뭐 설계부터 해서 제작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또 에러가 있는 그런 거 있으면 부탁하십시오. 그럼 저희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꼭 정해진 규격과 품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상황에 맞게끔 업체에 맞게끔 유연하게 대처를 해주신다. 정말 맞춤형으로 설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다라고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멋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카메라 보고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SEM 딱 크게 외쳐주시고 다 같이 파이팅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준비되셨죠? 네. 하나 둘 셋. SEM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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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두 번째 기업까지 만나보셨는데요. 지금 현재 시각은 3시 10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요, 유튜브 채널 에이빙 채널에서 전 세계로 온라인 생중계되고 있고요. 또 오피셜 코리아 2020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세 번째 만날 기업 앞으로 왔는데요. 바로 삼양알카 주식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인터뷰해주는 분이신가요? 네네네. 아, 반갑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삼양알카 대표이사 김승주라고 합니다. 저희 삼양알카는 일반적으로 한국 밸브 산업의 60년 정도 지금 저희가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독일에 있는 알카사가 공합식 컨트롤 밸브를 100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둘이 이제 상호 합의 아래 기술 제휴 및 그리고 상호 합의 합작 투자로 저희가 기업을 합작 투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저희가 판매하는 판매처는요, 글로브 컨트롤 밸브를 국내에 발전, 그리고 담수화, 석유화학, 그리고 제철, 제강, 그리고 조선해양 등 산업 플랜트 전반에 걸쳐 제작 납품하고 있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자기소개뿐만 아니라 회사 소개까지 쭉 준비하신 것처럼 말씀해 주셨는데요. 굉장히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설명만 듣기보다는 우리가 직접 보고 만져보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뒤에 보니까 제품들이 있어요. 네네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예. 네, 이렇게 오셔서. 네, 저희 이렇게.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글로벌 컨트롤 밸브라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네. 저희가 디자인이 다른데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액츄레이터가 단일 그 스프링이고 여기 있는 이제 멀티타입 같은 경우에는 다중 스프링을 이용해서 네. 유체 그러니까 매체에 따라서 사용하는 이제 제어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네. 일반적으로는 하나의 스프링 가지고 유체를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요거는 다중 스프링을 가지고 유체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요번에 그 일반 발전 설비만 원래 주로 했었는데 네. 요번에 조선해양 쪽으로 저희가 포커스를 바꿔서 영업을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전시회를 참여했습니다. 아, 그렇다면 원래는 선박해양 쪽에 아니시다가 지금 첫 발을 이번 우리 전시회에서 떼게 되시는 거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전시회 임하시는 남다른 포부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좀 전시회에 대해서 좀 기대하는 바, 바라는 바가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저는 이제 주로 이제 모든 산업 분야에 똑같이 시장에 진입하는 첫 스타트업 기업들은 좀 힘든 부분이 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레퍼런스나 뭐 이런 것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더 저희 새로 시작하는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조금 약하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시회가 좀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직접 설명을 듣고 또 설명을 해주시면 참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서 온라인으로 생중계로 보고 계신데 지금 이제 오지는 못하셔도 열심히 보고 계신 분들에게 우리 회사 좀 이런 게 좋습니다. 이런 거 장점입니다. 라고 홍보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삼양알카는 일반적으로 지금 1987년도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 독일의 기술을 베이스로 지금까지 공합식 컨트롤 밸브를 판매해 왔기 때문에 믿고 기술력에 대해서 믿고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잠재적 고객님께서들은 많은 의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잠재적 고객님들 다 들으셨잖아요. 앞으로 살짝 나와주시고요. 네, 이렇게 제품도 보고 또 제품의 홍보, 강점 이런 거 다 들으셨는데 정말 마지막으로 이 좋은 에너지 스타트업이시잖아요. 네. 지금 해양과 이런 선박 쪽으로 첫 발을 내딛는 우리 어디죠? 삼양 아이카 정말 파이팅 넘치게 정말 파이팅 한번 하고 마무리 네네.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네. 기업명 외쳐주시고 네. 파이팅 하면서 끝낼게요. 네. 자 하나 둘 셋 삼양 아이카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삼양 아이카에 정말 힘찬 포부를 들었는데 자 다음은 SI 플로텍 주식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살짝 앞으로 한 발짝만 나와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나 예쁜 분께서 지금 저와 함께 인터뷰를 하게 계셨는데 간략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제 소개요? 회사 네. 소개 말고요. 편안하고 네. 네 저는 SI 플로텍에서 일하고 있는 정지연 주임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임님.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도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SI 플로텍은 육상 유전 및 셰일가스 채굴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플러그 밸브를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로만 들어서는 또 뭔지 모르겠는데 지금 살짝 제 옆으로 보면요. 여기 살짝만 나와주실까요? 네. 살짝 보시면 지금 여기 모형이 보이는데 이게 약간 밸브로는 보이긴 하는데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거는 실제로 이제 2인치 플러그 밸브 제품인데 네. 저희 실제 제품은 한 6, 70kg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네. 요거를 모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아, 작게 축소해서 네, 만드신 네. 거구나. 플라스틱으로 네. 만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역할을 해주는 건가요? 네, 이게 이제 플로우 라인에 들어가서 이게 핸들이거든요. 네. 핸들을 이렇게 돌리면 이게 안에 내부가 돌아갑니다. 네. 네. 이거 이렇게 반대였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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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면서 네. 유체의 흐름을 제어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한 대가 있고 두 대가 있고 한데 좀 다른 건가요? 아니면 같은 건가요? 같은 제품인데 네. 요거는 2인치고요. 저거는 네. 3인치입니다. 그렇다면 2인치를 찾으시는 분, 3인치를 찾으시는 분께 네. 다 합당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서 해드리실 것 같은데 네. 아쉽게도 직접 오셔가지고 만져보고 또 설명을 들으시면 좋겠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네. 이렇게 온라인 생방송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네. 살짝 한발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제가 보니까 뒤에 더 많은 제품들이 보이고 있어요.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실제로 온 외국에서 온 바이어다 생각하고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 지금 여기는 직원분들 계셔가지고요. 네. 직원분들 피해서 네 여기 살짝 소개 좀 부탁드려요.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네, 있네요. 맞습니다. 이게 다 육상 유전 및 셰일가스 산업에 사용되고 네. 있는 제품들이고요. 일단 네. 저희의 주력 상품은 플러그 밸브입니다. 첫 번째 아까 저희가 첫 번째 네, 봤던 거죠. 보셨던 거고 네. 이제 인치가 다른 이유는 네. 요즘에 이제 셰일가스 개발이 엄청 활성화가 되면서 대형화 추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인치로 새로 개발을 한 제품이고요. 저희 주력 상품. 네네네. 그리고 리페어 키트는 아까 모형 보셨듯이 안에 돌아가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네네네. 부분을 저희가 리페어 키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게 실제로 제일 많이 압력을 받고 실제로 이제 제일 교차 자주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리페어 키트로 따로 이렇게 별도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네. 요 제품들도 다 그 이제 플로우 라인에 연결되는 부위들, 체결되는 부위들 저희가 기자재로 이렇게 개발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쭉 들으시면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제품이나 비슷한 성능의 제품과 어떤 점이 다르냐, 어떤 점이 강점이냐가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강점은 뭔가요? 우선 기존 플러그 밸브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거는 압력이 한 100바 정도, 1000바 정도 됩니다. 기존은 100바 정도 되지만 저희 제품은 셰일가스에 특화된 상품으로 초고압을 견딥니다. 그래서 1000바 정도, 15,000 PSI 정도의 압력을 버티는 제품입니다. 그게 제일 큰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선박이나 해양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안전에 대해서 가장 중점을 두실 것 같은데 선박 이제 제조하고 이제 만드시고 하시면서 꼭 필요한 제품인데 또 거기서 효능 확 올렸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간략하게 설명 너무나 잘해 주셨는데요. 또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 보시는 분들에게 우리 회사 소개 가감 없이 좀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회사 홍보. 네.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저희 회사는 2018년도에 설립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2년 동안 수출한 결과가 한 30억 정도 달성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는 이 제품이 셰일가스에 특화된 제품이기 때문에 미국에 100%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휴스턴에도 미국 휴스턴에도 지사를 설립을 해가지고 저희 다 그쪽으로 이제 관리를 해주시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수출이 조금 저조한 상태이긴 하지만 저희는 다시 힘차게 도약을 해서 더 열심히 수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게 수출을 하고 유통만 하고 판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관리까지 해준다는 것도 이 회사의 강점일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금 인터뷰 진행할 동안 뒤에서 우리 직원분들이 박수도 쳐주고 계셨거든요. 우리 직원분들 함께 나오셔가지고 다 같이 파이팅 좀 네, 해주세요. 네, 다 같이 나오실까요? 네. 아이고, 한 발짝만 뒤로 가실까요? 네. 제가 살짝 여기 들어갈게요. 우리 직원분들 어디 가셨어요? 네. 아이고, 제 뒤에 숨으시면 안 돼요. 자, 우리 카메라 보시고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기업명을 얘기해 주시고 다 같이 파이팅 하면서 끝내도록 할게요. 자, 준비되셨죠? 자, 하나, 둘, 셋. SI 플로텍. 여러분, 이렇게는 저희가 못 보내드려요. 다시 한 번. 자, 하나, 둘, 셋. SI 플로텍.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나라 기술들이 많이 발전을 했어요. 자, 청수 인더스트리 주식회사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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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간략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청수 인더스트리에 근무하고 있는 김규정 상무입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네 상무님. 보니까 지금 조금 생소한데 네. 청수 인더스트리 어떤 회사인가요? 저희는 그 물과 기름을 분리하는 지금까지의 기름과 물을 분리하는 방식은 흡착식인데 저희는 기름을 바로 걸러내는 세계 최초 국내 유일 기술, 세계 최초의 기술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네.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바로 시연을 해볼 수가 있네요. 네. 대표님 그럼 상무님 그럼 좀 보여주세요. 네, 상무 이쪽으로 카메라 잘 보이시게. 이게 네. 지금 그 빨간 이게 그 기름이고요. 네. 물과 기름이 섞여 있습니다. 이게 바다라고 이게 지금... 생각하시고 네. 태안반도에 이렇게 물과 기름 이렇게 섞여 있었잖아요. 네. 이게 있었다면 물 금방 빠지고 기름만 네. 남고 있는 겁니다. 어머, 지금 여기 다시. 보이시죠? 이게 네. 지금 기름만 지금 남는 겁니다. 와. 자, 물은 밑으로 다 빠지고 바로 빠지고 네, 기름만 남는 겁니다. 기름만 네. 빨간 색깔의 기름인데 네, 기름만 남습니다. 기름만 어머, 그러니까 이걸 다시 회수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 이 거름망으로 딴 거 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걸러주기만 해도 네. 물과 기름이 걸러진다. 이런 어머 진짜 깨끗한 물만 나오네. 한 번만 네. 다시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물 떨어지는 거 한번 보세요. 와 빨간 색깔 기름이 아니라 흰 색깔 깨끗한 물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와 굉장히 네. 신기하네요. 이게 그냥 볼 때는 우리 뜰채라 하죠. 그냥 네. 뭐 물고기 잡을 때 하는 뜰채나 뭐 잠자리나 네. 이런 거 잡을 때도 이런 뜰채를 이용하는데 별거 없어요. 이렇게 뜰채가 생겼는데 지금 이 필터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필터가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 필터를 그 기존의 그 섬유 재질을 저희 그 나노 방식으로 에칭을 해가지고 표면을 이제 에칭을 해서 네. 나노 기술로 해서 물과 기름을 떨어지게 하는 원리를 이용한 그 방식입니다. 아, 그냥 일반 시중에 있는 필터랑은 다르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 뜰채만 좋은 게 아니고 필터도 자체 개발을 하셔서 좀 남다른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죠. 뜰채가 핵심이 아니라 네. 필터가 핵심입니다. 네. 여러분 딱 기억하셨죠? 뜰채가 아니라 필터가 네. 핵심이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여기 보시면 이거 네. 국자거든요. 네, 이거 살짝 여기 와서 가정용이나, 보여주실까요? 네. 이것도 제품에 여기에 필터를 장착을 하면 네. 그 레스토랑에 이제 기름 그 많이 곰국 같은 거 이렇게 기름 이렇게 떠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떠내면 기름만 이렇게 떠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뜰채를 가지고 어디까지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지금 해양방제 네. 그 기름을 제거하는 해양방제용부터 네. 이 가정용 네. 예, 기름 국자까지도 모든 분야에 기름과 물이 섞여 있는 것을 분리할 수 있는 모든 곳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산업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집에서도 네. 사용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대표님 지금 상무님 뒤쪽에 보니까 사진이 있는데 사진을 네.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지금 이 뜰채로 네 이쪽으로 살짝 오셔가지고 네 지금 오즈세파 필터라는 거네요. 예, 오즈세파, 그러니까 오일 제로 세퍼레이터 필터라고 네. 오즈의 마법사처럼 그거의 주말로 해가지고 네. 예, 저희 브랜드 네임입니다. 오즈의 마법사처럼 예. 물과 기름을 걸러준다. 네, 네. 네. 그래서 기존의 방식은 흡착식으로 이렇게 묻혀내기 때문에 기름을 단번에 걸러내지 못해요. 네.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걸러내도
50% 70%밖에 못 걸르는데 저희는 한 번에 99%를 걸러냅니다. 아, 99%? 예, 예. 그래서 그 유수 분리기가 있는데 기존의 유수 분리기가 크기 사이즈가 뭐 100m면은 네. 저희는 3분의 1로 그 사이즈를 줄여서 공정을 단순화하고 네, 굉장히 경제적이고 그다음에 효율은 또 두 배 이상인 예. 그런 혁신적인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럼 사모님 여기 살짝만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네. 아, 제가 쭉 들어보니까 정말 산업 그리고 해양 쪽에서는 꼭 이렇게 물과 기름을 걸러주는 걸음만 꼭 필요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일상생활에서도 필요하게끔 만들어주셨다. 이거 딱 기억하시고 네. 자 마지막으로 네. 우리 짧게 회사 홍보 시간 드릴게요. 카메라 보시고 저희 회사는 2017년도 5월에 창업한 회사입니다. 저희 그 오즈 세파 필터는 세계 최초 국내 유일의 기술로서 이 필터를 가지고 해양 방제 분야 세계 10대 회사로 글로벌 리더로서 발돋움할 계획입니다. 아, 네. 세계의 정말 기업으로 우뚝 서기를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 발짝만 나와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기업명 네. 외쳐주시고 다 같이 파이팅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청수 인더스트리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와, 정말 좋은 에너지를 가득 받고 마지막 기업으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자, 안녕하세요. 바이오서클 코리아 주식회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역시 바이오라 그런가요? 넥타이에서부터 뭔가 친환경적인 게 또 느껴지고 하는데 어떤 회사인지 간략하게 자기소개와 함께 회사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바이오서클 코리아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태일 차장이라고 합니다. 바이오서클 코리아는 독일 기터솔러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전 세계 66개국의 생산공장, 지사 그리고 파트너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서클이라는 브랜드 네임으로 친환경 세척제 및 세척 시스템을 모든 산업 분야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산업 부분에 지금 보급을 하고 계시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옆에 제품들이 있거든요. 제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 살짝만 들어가셔가지고 네 제품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보이는데 어떤 거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자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세척제 종류는 거의 100여 종에 가까운데요. 네. 그중에서 일부만 저희가 가지고 나왔고 저희가 가지고 나온 이 제품들은 현장에서 네. 인체에 무해하지 않은 인체에 무해한 그런 수용성 세척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이 제품들은 피부에 무해할 뿐만 아니라 친환경이기 때문에 어떤 그 대기오염 물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과연 정말 사람들에게 해롭지 않고 친환경적이다라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혹시 뭐 향이나 뭐 이렇게 좀 네. 맡아보거나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대표적인 제품으로 네. 저희가 1200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네. 이 제품은 냄새도 코코넛 향을 가지고 있고요. 게다가 VOC 프리라고 하는 네.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대기 중으로 날아가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물질인데요. 그런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친환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네.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피부에 자극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판매하는 제품들은 바로 붉은색으로 색깔이 변하게 되는데 네. 저희 제품은 아무리 문질러도 냄새가 나지 않고 약간의 코코넛 향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살짝만 좀 뿌려주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제 손에 이렇게 뿌릴 정도로 뭔가 이제 해롭지 않은 상품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마스크 너머로 향은 나지 않습니다. 이제 저희가 안전하게 지나가기 위해서 향은 아쉽게도 마스크 때문에 맡지 못하지만 지금 딱 만져봤을 때 뭔가 피부가 가렵다거나 따갑다거나 좀 해롭다라는 느낌은 전혀 없이요. 부드럽게 지금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해롭게 해롭지 않은 친환경 제품이다라고 해주셨는데 여기서 가장 주력 상품은 뭔가요? 네, 현재 주력 상품은 바로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1200이라는 제품인데요. 네. 이 1200이 네. 뒤쪽으로 네. 뒤쪽으로 가실까요? 네, 네. 살짝만 이렇게 네. 아, 예, 예. 이쪽으로 들어오시고 네 보여주시고 네 보시면은 보통 모든 그 선박이나 해양 플랜트 쪽에서 사용하는 그 쓰다 폐기된 오염된 기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네, 이러한 기름들은 세척이 상당히 까다로운데 네. 대부분 사용하시는 그 세척제가 아주 인체에 유독하거나 냄새가 심한 아주 강력한 세척제를 대부분들 사용을 하고 계세요. 네. 그런데 저희 제품으로 뿌려만 놓아도
오일이 흘러서 내릴 정도로 안전하면서도 강력한 세척력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뭐 설거지나 뭐 일반 사람분들께서는 설거지하실 때 아실 거예요. 기름은 정말 세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 지지 않잖아요. 네, 근데 해양 쪽에서 나오는 기름은 얼마나 더 강력하겠어요. 근데 그것도 지금 이 제품 하나만으로 깨끗하게 이제 청소를 할 수 있다. 이거 장점 꼭 기억해 주시고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보고 계시거든요. 네. 간략하게 회사 홍보 부탁드립니다. 네, 바이오서클. 네. 바이오서클은 전 세계에 가장 먼저 대표적으로 친환경을 선도하고 있는 독일에서 나온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산업 분야에 친환경 제품을 보급하고자 널리 알리고자 오프쇼 코리아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전시회 참가하시는 앞으로 세정만 전시회 참가하시는 남다른 포부도 같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여러분 딱 기억하셔야 되는 건 친환경 바이오서클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업체명 외쳐주시고 파이팅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하나 둘 셋 바이오서클 코리아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다음 주식회사 에너리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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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간략하게 자기소개와 함께 회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에너리트 전무 김상기입니다. 저희는 그 필터라고 한 시울려나 스트레너거든요. 스트레너고 배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물질을 걸러내는 건데 그 배 안에도 많은 이물질이 있거든요. 그 이물질을 걸러야 좀 깨끗함을 쓸 수 있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게 스트레너입니다. 이물질을 걸러서 깨끗한 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네. 도와주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이 앞에 게 다 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지금 만든 그 제품인데요. 우선 기존 제품부터 좀 알아야 돼요. 네. 기존 제품을 보면은 그 기존에도 좀 뒤에 있나요? 네, 네. 네, 살짝 그럼 뒤로 와서 네. 좀 짚어주시면서 설명해 주시죠. 기존 네. 제품도 잠시만요. 네. 네. 카메라 얼굴이 또 나와야 되기 때문에 네. 네. 기존 제품 스트레이너거든요. 근데 네. 기존 제품도 똑같이 미물질을 필터링 해요. 그런데 이게 막히면은 사람이 직접 이렇게 다 분해를 해서 네. 청소하고 다시 조립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청소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 청소할 때는 또 여기 다 배관이 막혀가지고 유량 자체가 다 차단되는 거고 만약에 이것이 생산 공장에 돼 있다면은 생산 네. 라인이 아웃되는 거죠. 네. 근데 저희 제품은 그게 좀 다른 건데요. 네. 그러면 이제 자사 제품을 네. 소개를 시켜주시네요. 자, 그럼 살짝 앞으로 자리를 이동해서 네. 자사 제품인데 어떤 건가요? 네, 우선 저희가 큰 걸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필터링 네. 했을 때 이물질이 이 안에서 이제 뱅글뱅글 돌아요. 그러니까 안에 보면은 저희가 네. 이 안에 보면은 토네이도 형태를 만드는 와르를 형성하게끔 하는 그런 내부적 형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이물질이 들어오면 가벼운 거는 돌고 네. 무거운 거는 가라앉아요. 원심력에 의해서.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여기 있는 밸브만 몇 번 네. 작동만 하면은 네. 안에 있는 이물질이 다 깨끗이 다 쓸려 나가요 바깥으로. 그러면은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은 이게 물이 만약 예를 들어서 유량이 물이다 했을 때 물이 계속 공급된 상태에서 가능하거든요 청소가. 그것 때문에 생산 라인이 중단되는 일이 없어요. 물은 계속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와이스트레너라고 하거든요. 네. 저거는 지금 100년 넘게 지금 저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기존 방식 그대로. 네, 100년 네. 넘게 하고 있고 워낙에 소모품 개념이다 보니까 이쪽 분야에서는 전혀 개발이 없는 그런 제품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관리자들이 어떤 불편함을 감수하고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좀 해소를 한 거죠. 자, 네. 그렇다면 지금 이 거름망으로 보이는 여기 안에 네. 이물질이 아닙니다. 들어가면 바깥으로 네. 여기에 이제 딱 있다가 네. 이제 무거운 거는 가라앉고 네. 가벼운 거는 위로 올라가서 네. 깨끗하게 밸브 몇 번이면 청소가 가능하다. 네, 굉장히 불필요한 인력이나 청소 시간을 줄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보통 저희가 좀 큰 기업이다 보면은 이 스트레이너가 배관 한 2만 개에서 3만 개 정도 설치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소모품이지만은 상당히 그 이물질이라는 게 생산에 좀 영향을 미치거든요. 장비를 오작동시킨다든가 네. 아니면 밸브 닫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그렇기 때문에 꼭 이 스트레이너가 들어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거를 관리하려고 한다면은 일일이다가 빼서 청소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생산 중단되는 걸 막기 위해서 똑같은 라인을 하나 더 옆에다 설비를 해요. 그러면 코스트도 올라가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감축시키면서 적은 인력으로 많은 거를 동시에 청소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을 제공하는 거죠.
네, 정말 불필요한 시간과 인력 낭비를 줄여주는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온라인으로 전 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온라인 생중계로 보고 계신데 우리 카메라 보고 우리 회사 정말 이런 점이 좋습니다. 홍보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이물질을 배관 이물질을 필터링하는 스트레이너 전문 업체인데요. 저희 제품을 쓰면은 기존과 같이 필터를 직접 분리해서 청소하는 일도 없고요. 그리고 유리양이 계속 공급하기 때문에 생산성도 올라가고 제품 생산에 중단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적은 인력으로 효율적으로 배관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전체적인 어떤 그 경제적 코스트가 많이 향상될 거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관심과 애정 많은 부탁드립니다. 좋은 홍보, 정말 진심이 담긴 홍보를 봤는데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바라보고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기업명 얘기해 주시고 다 같이 파이팅 외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네, 하나, 둘, 셋! 에너리투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와, 여러분 지금 3시 35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전 세계 온라인 실시간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다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오전 11시와 그리고 오후 1시 두 타임 라이브 방송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유튜브 채널 에이빙 채널 들어가셔서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편안하게 라이브 방송을 꼭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준비한 소식은 아쉽게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유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